안녕하세요, 여러분. ASMR 법전낭독입니다. 오늘은 민법 조문낭독 제11편 조합, 종신정기금, 과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03조부터 제766조까지 낭독해 보겠습니다. 친족상속편은 따로 낭독할 계획이 없어서 이것으로 민법 조문낭독은 마무리 짓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13절 조합 제703조 조합의 의 제1항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05조 금전 출자 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 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제1항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제2항 조합의 업무 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업무 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제3항 조합의 통상 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 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 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07조 준용규정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8조 업무 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 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제709조 업무 집행자의 대리권 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 집행의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 상태 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제1항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제2항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 조합 채권자는 그 채권 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 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 모자력 조합원의 채무와 타 조합원의 변제 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 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715조 조합 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제716조 임의탈퇴 제1항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2항.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7조 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제1호 사망, 제2호 파산, 제3호 성년후견의 개시, 제4호 제명. 제718조 제명, 제1항.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서 이를 결정한다. 제2항. 전항의 제명 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19조 탈퇴 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제1항.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 제2항.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3항.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 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1조 청산인 제1항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제2항 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 집행 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자녀 재산의 분배. 제1항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자녀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 종신정기금 계약의 의. 종신정기금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제727조 종신정기금 계약의 해제. 제1항. 정기금 채무자가 정기금 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 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 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28조 해제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29조 채무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 존속 선고 제1항 사망이 정기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 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채권에 준용한다. 제15절 화해 제731조 화해의 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차고 화해 계약은 차고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차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제1항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조차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 관리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 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35조 긴급 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36조 관리자의 통지 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7조 관리자의 관리 계속 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사물을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8조 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제1항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 손해보상 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2조 빚의 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3조 기한 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빚의 변제.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제1항.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회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46조 불법 원인 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7조 원물 반환 불능한 경우와 가액 반환 전득자의 책임. 제1항.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 범위. 제1항.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제2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 인정. 제1항.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 반환의 책임이 있다. 제2항.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 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제1항.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감독 의무자를 가름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 책임.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3항.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혜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항.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제1항.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혜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760조 공동불법 행위자의 책임 제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제1항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762조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제1항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766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항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네, 여기까지 ASMR 법전낭독이었습니다. 오늘도 ASMR 법전낭독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